밑반찬도 상큼할 수 있다. 밥도둑 세 번째, 북어 유자 소스 찜. 영양가가 풍부한 북어포와 붉은 고추, 대파, 검은깨, 유자청을 준비해주세요. 북어포는 손질이 중요한데요. 잘라낸 북어 대가리는 육수 재료로 재활용 가능. 물에다가 좀 약간 축축하게 적시셔서 두면, 한 20분 정도 두면 이렇게 북어가 이렇게 살이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부드러운 북어가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지금 짜시는데요. 그러면 부드럽긴 해갖고 누구나가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맛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전 약간 솔직히 들거든요. 흐르는 수돗물에 착착 앞뒤로 한 번씩만 해주고요. 바로 예, 키친타월 예. 위에 올려서 톡톡톡 물기를 두드려줘요. 근데 그거를 요리, 모든 요리를 시작하기 제일 전에 해놔요. 그 상태로 한 30분 이상만 두면 저절로 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물에다 담그진 않고요. 그냥 착착 흐르는 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충분히 불더라고요. 적당하게 불린 북어포는 6cm 간격으로 썰어준 후 밑간을 해주는데요. 밑간 양념액은 매실액, 맛술, 참기름을 1:2:1 비율로 만들어 북어포에 발라줍니다. 파가 보면 이렇게 흰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이 조림을 찜을 할 때요, 이 푸른 부분은 버리지 않고요, 밑부분을 갖다가 놔서 냄비 바닥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찜을 하면서 밑에 냄비에 이렇게 철썩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푸른 대파잎은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홍고추는 채를 썰기 전에 미리 반으로 가른 후 씨를 뺀 뒤에 썰어야 깔끔하고요. 대파도 가로 방면으로 채를 썹니다. 이제 북어찜의 양념장을 만들 차례인데요. 유자청을 2큰술 푼 후 간장, 굴소스, 올리브유,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생강즙을 넣어 섞어줍니다. 자, 냄비에다가 아까 파 푸른 부분 준비했던 걸 깔아주시고요. 1차적으로 밑간한 이 북어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적당량 나중에 또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에 요만큼씩 네네 한번 밑에다 깔아줬는데요. 이 가장자리로 육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수가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네요. 네. 북어가 냄비에 눌어붙지 않게 대파를 밑에 깔고 된장볶음할 때 만들어둔 다시마 육수를 부어 10분 정도 쪄줍니다. 북어의 양념이 다 배면 불을 줄이고 채 썰어놓은 고추와 파를 솔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밑에다가 대파 깔고 있었잖아요. 북어가 눌어붙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대파의 향이 올라와서 훨씬 맛있는 맛을 내주거든요. 검은깨를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자 향도 나고 고춧가루 네. 들어가서 전혀 안 느끼하고 밑반찬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북어포 유자 소스찜 맛있게